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. 하나는 고정형 인간, 또 하나는 성장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고정형 인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. 고정형 인간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뛰어난 사람들을 보거나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저 사람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. 엄청난 암기력을 갖고 태어났군. 유전자가 원래 뛰어나.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. 성장형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.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할수 있을까? 그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. 고정형 인간은 자기한테 누가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하면 엄청나게 자아에 상처를 입는답니다. 원래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. 자기는 원래 그런 존재고 다시는 변화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너 나쁘다, 너 병신이다, 너 모자란다 하면 엄청나게 자아에 상처를 입는답니다. 근데 성장형 인간은 너 그게 나빠, 너 그거 고쳐, 너 너무 느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힘이 더 난답니다.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전자는 고정형 인간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 실험 결과가 더 흥미롭습니다.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교수가 한 겁니다. 더 흥미롭습니다. 그 다음에 는이 고정형 인간을 전략을 가르치고 또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장형 인간으로 바꿉니다. 다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.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?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감, 맞다. 학습된 무기력감이 있대요. 실험을 했습니다. A라는 우리의 개 60마리를 집어넣고, 아, 개 24마리를 집어넣고 60초 동안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.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나지. 동물 애호가들한테 막 뒤지지. 개들이 죽는다고 난리치고 토하고 난리 났어요. 깨갱거리고 전기 충격과 했으니까 굉장히 심하게 60도 동안이나. 근데 A라는 그통 안에는 그 우리 안에는 이렇게 펜을 쾅 누르면 꺼지는 걸안 놔뒀어요. 근데 B라는 똑같은 그 우리 안에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뭔가를 탁 누르면 그게 탁 멈춰지게 했어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이 A라는 A 쪽에 있는 우리에 있는 24마리의 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, B라는 그 우리에 있는 개들은 패널을 누르고 그 지랄을 했겠지만 살라고.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실험을 했어요. 똑같은 우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이번에는 우리를 굉장히 낮게 만들어서 턱 뛰면 넘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. 근데 패널이 없던 그 강아지들은 전부 다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 다 해버렸어요. 뛰어넘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. 근데 B에 우리에 있던 패널에 있던 그 개들은 단박에 다 우리를 뛰어넘어갔어요.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공부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은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.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. 제우스 만나가지고 할수 있다고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너도 할수 있지 않겠니? 근데 왜 처음부터 공부하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하고 또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눈알이 돌아가냐? 이제 좀 그만 해야 되지 않을까? 이제 그만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? 태어나서 한 번은 공부 잘해봐야 될거 아니에요. 한 번은 1등 한번 해봐야 되잖아.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. 한 번은